안녕하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해외로 출장을 간다고 했었죠. 실은 매우 과분하고도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고 그 유명한 뮤지컬 라이언킹을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왜 굳이 저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제 인생 최고의 경험 중 하나로 남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온 소감을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현재까지 1억 명 가까운 관객이 본 데다가 상이란 상은 죄다 휩쓸면서 비평과 흥행 모두 석권한 전설적인 작품이라 감히 저 따위가 리뷰를 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대신에 이 영상의 제목 그대로 뮤지컬은 알지도 못하는 자의 눈으로 봤던 뮤지컬 라이언킹의 체험기로 꾸며볼까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일단 제가 애니메이션 라이언킹에 큰 애정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아무래도 팬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분이 가셔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었고, 설상가상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유독 뮤지컬 영화와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철저하게 검증된 작품이지만 제 아무리 걸작이라고 해도 100%의 확률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는 법이거든요. 그 탓에 호기심만큼이나 우려를 감추지 못하면서도 가기로 결심했던 건 순전히 관계자분들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다가 화들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팅하던 자리에서 관계자분들로부터 왠지 모르게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지만 맹세코 그런 적은 처음입니다. 오죽했으면 저는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2시간 동안 내내 듣기만 하다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죠. 이분들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크시거나 뮤지컬 라이언킹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번 보자. 막말로 믿져야 본전이니까 일단 갔다 와서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없는 동안 업로드할 영상을 며칠 밤새서 미리 작업해 놓은 끝에 지난 7월 24일 드디어 뮤지컬 라이언킹을 관람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해서도 반신반의하다가 공연장에 들어간 직후에는 도리어 두근거림이나 설렘이 아니라 실망이 앞섰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로서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반응을 보인 건데 이내 막이 오르면서 서클 오브 라이프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우와, 이거구나. 이게 뮤지컬이구나. 진심으로 재미없다거나 지루하다는 느낌은 요만큼도 없이 계속해서 감탄에 감탄에 감탄을 토하면서 봤습니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도입부부터 절 완전히 압도하는 바람에 그 순간에 이미 넋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오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단한 번도 뮤지컬을 본 적이 없는 저한테는 엄청나고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급기야 인터미션 때 바로 뛰쳐나와서 관계자분께 그제서야 이런 공연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무아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서클 오브 라이프가 흘러나올 때는 감탄하는 한편 저 스스로가 좀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역시 난 그냥 우물한 개구리구나. 발톱에 때만도 못한 놈이구나. 진짜 멍청하구나. 왜냐하면 공연이 시작됨과 동시에 제가 무대 예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마 10중 8구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보통 원작이 있거나 리메이크를 했거나 속편 등을 보면 의례 기준점이 되는 영화를 두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제가 공연장에 들어간 직후에 실망부터 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아니, 라이온킹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 막상 공연장을 보니 무대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이래서야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아프리카 초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공연장을 보고 실망이 앞섰던 거죠. 다시 말해서 저는 뮤지컬을 보러 가면서도 영화를 볼 때와 똑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걸 공연이 시작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걸 이제서야 직접 보고 알게 됐지만 영화와 뮤지컬은 서로 명백히 다른 영역의 예술입니다. 관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걸 제외하면 애초에 지향점이나 주안점이 확연하게 다르더군요.
간단하게 말하면 영화가 보여줄 수 없는 걸 뮤지컬이 보여주고 뮤지컬이 보여줄 수 없는 걸 영화가 보여줍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장담컨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으면서 체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 살아있는 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생동감으로 가득합니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어리둥절하면서 넋을 잃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라피키를 연기하는 배우가 서클 오브 라이프를 제 눈앞에서 부르는 것부터가 신기했지만 곧이어 각종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공연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 펼쳐지니까 그야말로 신세계를 만난 것일 수밖에 없었죠. 공연 도중에 간간이 애드립을 한다거나 관객과 함께 주고받는 걸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화를 보는 극장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절 보시면서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영화는 수천 편을 봤으면서도 뮤지컬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초짜의 체험기라서 그렇다는 건 이해하시죠? 저한테는 진짜 무지무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공연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목격하게 하면서 감탄케 했던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제 눈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의상과 소품입니다. 이것도 영화와는 또 다른 경험이었는데 영화의 경우는 보통 의상과 소품이 특정 캐릭터와 이야기를 보조하거나 부연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뮤지컬에서는 거의 뭐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 놀라운 볼거리를 제공하더군요. 특히 의상이라고 해야 할지 소품이라고 해야 할지 저로서는 구분이 모호한 무언가가 상상력과 창의력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뮤지컬 라이온킹의 창조주라고 할 수 있는 줄리 테이머 감독이 괜히 토니상에서 여자로는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한 게 아니라는 걸 여지없이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건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보셔야 진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라이온킹은 캐릭터들이 전부 동물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내년에 개봉할 실사영화도 그걸 그림이나 CG로 전달하는 반면 뮤지컬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연기해야 한다는 커다란 차이가 따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걸 보면서 과연 몰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줄리 테이머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이 각 동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개성을 부여해서 우리에게 어떤 볼거리를 선사하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공연을 보는 내내 감탄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동물을 사람이 연기한다는 건 명백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온킹은 정반대로 어마어마한 장점으로 승화시킵니다. 이건 뭐 그냥 천재적이라는 수식어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과 비교하면 어떤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이야기를 가졌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은 어떻게 다를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니메이션을 뮤지컬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져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동감, 창의력, 상상력이 영화와는 또 다르게 차별화를 보여준다면 러닝타임 역시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뮤지컬은 인터미션을 제외하고도 2시간 10분입니다. 애니메이션과 비교하면 약 40분이 더 길죠? 그래서 전 애니메이션에 없는 추가된 장면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이게 웬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애니메이션에 없던 장면을 특별히 추가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40분이나 차이가 날까요? 바로 여기에도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의 차이가 숨어 있더군요. 정답은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으니 또 하나의 재미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비밀로 남겨두기로 하죠. 힌트는 이 영상의 제목에서부터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니 잘 찾아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라이언킹을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좋아하셨다면 뮤지컬이라는 또 다른 매체가 주는 아주 특별한 경험까지 꼭 한번 만끽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는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라이언킹의 인터내셔널 투어가 열리니까 저와 같은 초보를 위한 뮤지컬 입문작으로는 그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제가 초청을 받고 다녀와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다는 건 100% 진심입니다. 보통은 오해하고 욕하는 게 싫어서 이런 말을 덧붙이지만 이번에는 만에 하나라도 저 때문에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강조합니다. 물론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비해 뮤지컬은 관람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안타깝지만 저처럼 경제적인 여건은 허락하면서도 생소해서 머뭇거리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테니 내년에 서울에서 공연이 열리게 될 즈음에 청소년 한정으로 관람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액이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으나 몇 분이나마 보시고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도 않아요. 그걸 계기로 누군가 뮤지컬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겠네요. 그 외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보시려는 분들은 내일부터 예매가 시작되니까 얼른 좋은 자리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 더 볼 예정이긴 한데 유감스럽게도 전 아마 또 혼자 보러 가야 할 것 같네요.